여기는 시서가 아니라 시전서문이에요. 즉 주자가 시경에 전을 달면서 당신이 정리한 그 견해로 서문을 다루신 거예요. 혹이 유문어여왈, 혹자가 유문어여왈, 나에게 묻기를. 시는 하위이 자갸오. 시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가 생겨난 것입니까? 여 응지왈, 내가 응하여 대답하기를. 인생 이정은 천지성야오. 감어 물이 동은 성지 요기하니. 사람이 태어났으되 정, 고유한 것은 다른 사물과 아직 만나기 전의 상태예요. 그때는 천지성에 하늘이 부여해준 인성, 그 본성 자체인 그것이고, 감어 물이 동은 그 사물에 감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성지 요기하니. 성품에서 이제 욕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그 본성에서 이제 감정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이제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을 표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부, 기, 유, 욕의 즉 무릇 이미 그 욕하고자 하는 바가 있게 되면 불능부사요, 생각함이 없을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기유사의 즉 이미 생각을 두게 되면 불능무언이요, 능히 말이 없을 수 없고, 기유언의 즉 이미 말을 두게 되면 언지소 불능진하야, 그것을 말할 때에 능히 다하지 못할 바에 있어서 이 바로 자타 자차 영탄지 여제. 그러다 보면은 발은 이게 표출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잡차라는 것은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이건 좋은 쪽이고, 아, 슬프다. 이건 아주 괴로운 쪽이란 말이죠. 자차 영탄지 여제. 탄식하고, 감탄하고 하는 그런 짜투리에 필요 자연지 음향 절주하야. 반드시 자연스러운 음향, 그 소리와, 소리의 높낮이와 철주, 마디가 생기게 되더라 이거죠. 이 불능, 이 연안이. 그렇게 돼서 능히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너무 멋있다 보면 입이 딱 벌어지게 감탄을 하게 되고, 그 감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멋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글로 쓰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시지 소위 자기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시를 짓게 되는 까닭이 되더라 말이죠. 여기 요까지는 시를 짓게 된 이유, 시가 나오게 된 이유를 말한 거예요. 왈 연즈 기 소위 교자는 하야오. 그렇다면 그것이, 즉 시가 소위교, 가르침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시를 가지고, 이 전체로 말하면 시교라고 하거든요. 글씨자하고 가르칠 교자, 시교라고 하는데 시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시자는 인심지 감불이 형어 언지여하니. 시라는 것은, 여기 시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시라는 것은 인심지 감불이, 사람 마음의 감불, 물체의, 물건의, 사물에 감동을 해서 형어 언제요? 말로 표현한 그 짜투리단 말이죠. 그러니 심지 소감이 유사정고로, 마음으로 느낀 바가 바른 것도 있고 바르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고로 그러므로 언제 소형이 말로 형체를 드러낸 것, 즉 말로 표현한 것이 유십이 아니 옳고 그름이 있게 되니. 유 성인이, 오직 성인이 재상, 즉 성인의 작품으로서 임금자리에 계실 때 이렇게 되게 되면 기소감제 무불정이 기연이 개촉이 촉이위교요. 그러니 그 성인이, 성인은 세상의 이치에 바른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윗자리에 계시면 느낀 바가 무불정, 바르지 않음이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좋게 가르침으로 삼을만 하잖냐 이거죠. 가르침으로 삼을만 하고 기호 감지 지자비 소발이 불능부 가택자제. 그 혹시 감지지자 감동한 것의 그 혼잡함이 혼잡해 느낀 것이 혼잡해서 소발이 표출된 것이 불능부 가택자 가히 택하지 택함이 없을 수 없게 되면 그렇잖아요. 막 섞여서 순수한 그 마음에서 감동받은 성인의 경지라면 성인이 지은 시라면 선택할 것도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감동에는 그 시비가 섞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진이 필사 소위 자반하야. 그렇게 되면 그 윗자리에 계신 성인이 반드시 소위 자반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소위 그 까닭을 생각해서 이 인유의 권징지 하나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혹은 권면도 해주고 혹은 징계도 해줘서 이 권징이라고 하거든요. 권은 권해주는 거고 징은 징계하는 거니까 하나니 시역 소이위 교하니라 이 또한 가르침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자께서 그 시를 들으시고 야 이건 참 건면해 줄 만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 그 시를 고르고 징계할 만한 내용이다 하면 그 시를 골라서 시경에 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건면할 만한 시를 읽을 때는 아,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징계하는 시를 읽을 때는 저래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니까 이게 바로 시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석, 주, 성시에, 예적, 주나라, 성, 주나라가 성행, 성대한 때에, 여기 성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주나라 뭐, 그, 문왕이나, 예, 문왕이나 무왕이나, 즉, 성인이 인근 자리를 계시면서 천하를 잘 다스렸던 치세의 세대지요. 그땐 상, 자, 교묘, 조정으로 이 하, 달어, 향당, 여항, 희. 위로는 교, 교는 교제를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묘는 사당제사니까 교는 천신에 지내는 제사, 묘는 자기 조상에 지내는 제사, 그리고 또 조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거기로부터 아래로는 향당 주려 여항이, 향당 여항 이거는 뭐예요? 지금 말하면 경기도, 파주시, 그 다음에 무슨 동, 무슨 불악, 무슨 리까지 이렇게 셋의 골목으로 밑에까지 기연이 수연하야 그 말씀들이 순수해서 무불추로 정자는 바른 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는 것은 다 바른 데서 나온 것은 성인이 고이 협지 성유라야 이 용지 향이 나며 용지 방국하야 이화 천하시고 그럴 때는 이 성인이랄 때 여기서는 공자님이에요. 시를 선택하신 분이니까 성인께서 진실로 이미 협지 성률하여 성률에 협 맞춰서 용지 향인 시골 사람들한테 써먹고 용지 방국 온 나라에 써먹어서 이화 천하하시고 그 음악으로서 천하를 교화하셨고 지금도 음악 소리만 들으면 우리 가요 반세기 같은 거 들으실 때 몇 년도 때는 40년대는 이런 노래 50년대는 이런 노래 60년대는 이런 노래 그거 보면 바로 그 시대의 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의 아픔과 쓰라림과 이별과 이런 것들이 많은 이산가족이 생기는 그런 시점에는 뭐 이별의 부산정거단 같이 이렇게 그런 노래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처럼 문란해지고 이런 때는 음악 가사 속에도 바로 그냥 물란한 모습들 그냥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어 열국지시제 이제 열국이 바로 15개 국풍이에요. 여러 나라들의 시에 이르러서는 천자 순수에 천자가 순수 우리 배웠죠? 맹자 시간에 돌아보시는 거죠. 순수를 하실 적에 역필 진이 관지하야
또한 반드시 그 음악들을 펼쳐서, 즉 여기서 한번 연주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자야 그 음악들을 살펴봐서 이행 출척지전 이연이 그 출척이라는 게 뭐죠? 출은 내칠 출, 척은 올릴 척자예요. 그 재우들이 잘 다스리는 그런 재우들은 노래 가사를 들어도 벌써 태평성대를 부과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올 거고, 아주 참 저숙하고 낮고 그냥 그런 걸, 그런 노래가 거기서 들리면 그 임금은 좀 낮추고, 그게 바로 출척이에요. 출척의 법을 행하셨으니. 그렇게 하셨다가 강자 소목 이후로, 그 주나라 때 소왕과 모광 이후로부터는 침이 능이하야, 점점 침자요, 점차로 능이, 그런 기준이, 기강이 서서히 무너져서 지어 동천이 숲에 불강해라. 동천, 주나라가 수도를 동천, 즉 낙양으로 옮겼거든요. 동천으로 옮길 때에, 옮기고 나서 드디어 이런 원칙이 폐불강, 폐지가 돼서 강구하지 않았었다 해가지고. 그때쯤에 저희의 성인은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내가 성인으로 했네. 이때쯤에 공자 생어 기시하야, 공자님께서 그 당시에 태어나셔서 기부득이하사, 태어나시긴 했지만 이미 천자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셨잖아요. 이미 지위를 얻지 못하셔서 무이행 제왕 권징 출척지정 이실세, 이 천자의 지위를 얻지 못해서 제왕들이 했던 권선징악이지요. 권징이라는 게 권선징악과 출척지정을 행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시에 이때에, 즉 이렇게 됨에 특허기적이 토론지하사, 다만 특자죠. 다만 그 서적들을 들어서 토론지하사, 그것들을 토지하고 논지죠. 토론이라는 게 토론을 하셔서, 사실은 여기는 세세히 검토하셔서 거기 중복하시고 그 중복된 것을 제거하시고 정기 분란하여 어지럽게 꼬이는 게 분이지요. 그 분란한 것을 바로잡으셔서 이기 선지 부족이 위법과 그 선한 것이 법이 될 만한 것이 못 뛰는 것과, 선행은 되지만 법 받을 만한, 즉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뛰는 것과, 악지 부족이 위 계자는 악하긴 하지만 좋게 법으로 삼지 못할 것인 것, 못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은 즉 역 간이 거지하시고, 간자는 이게 자른다 그런 뜻이지요.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 종 간약 시 구원하야, 간략 간단하고 요약된 것을 따르고 시구원, 오래 가고 멀리 갈 것들을 보여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권선징악, 권징 또는 출척을 할 만한 그 법도가 될 것이 오랫동안 가도 변함없을 대원칙, 이런 것들을 골라서 사부학자로 즉시 유이 고기 득실하여, 그 학자들로 하여금 즉시 이 자리에 나가서 유이 고기 득실하여 그 득과 실을 살펴보게 하셔서 선자를 사지 악자를 케원케 하시니, 좋은 것은 사지 스승으로 삼고 나쁜 것은 고치게끔 하셨으니, 시로 기정이 수 부족이 행어 일시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정치가, 즉 그 정치가 비록 부족어 행어 일시, 일시에 그 당시에 행해지지는 못했지만 이 기교는 실피어 만세하시니, 그러나 그 공자님 하신 그 일의 그 가르침은 실상 만세까지 입히게 되었으니,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으니 시즉 시지소 이위 교자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시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더라. 시교까지 됐죠?
시전서 고기유문어여왈시는 하위자갸우여응지왈 인생이정은 천지성야우 가머무리 동운 성지요갸님 기요요의즉불릉부사요기요사의즉불릉부언이요기요언의즉언지소불릉진하얌 이 바로 차차 영탄지 여제 일유차연지 음향절주하야 이불릉이연하님 차시지소이차견이라 왈연즉기소이교자는 하야오 왈시자는 이심지 감물이 형어 언지 여야니 심지소 감이 유사정구로 언지소 형이 유시비하님 유성인이 재상즈 기소감제무불정이 기언이 개초기비교용 기호감지지자비 소파리불릉부가택저즉 상지니 필사소이자반하여 이인유이권징지하나님 지역소이위교야니라 석추성시의 상자교묘조정으로 이하 바로향당여항히 기언이수연하야 무불출어정자는 성인이 고이협지성률하야 이용지향인하며 용지방국하야 이화천하시고 지여열국지시즉 전자순수의 역필진이 간지하야 이행출척지전이러니 강자소목이후로 심이등이하야 지여동천이 숲해불강의람 공자희생어기시하야 기부득위하삼 무이행채왕권징출척지정이실세 어시에 특허기적이 토론지하삼 거기중복하시고 정기불란하얌 이기선지부족이위법과 악지부족이위계자는 즉역하니 거지하시고 이종간야 시구원하야 사부학자로 즉시
유이곡이 득실하여 손자를 사지 악자를 개언케 하시니 시로 기정이 수풀룩이 행어 일시나 이기교는 실피여 만세하시님 시즉시지소이위 교자연냐니라. 다음 달에 보시면요. 왈 연즈 국풍 아송지체 기 부동이 약시는 하야오. 이제 시경 전체를 보니까 아까 풍 아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연즈 그렇다면 국풍 이제 15개 국풍을 국풍이라고 했고요. 아 아는 소와 대야. 그다음에 송은 뭐 주송 상송 노송 있었잖아요. 송의 그 체가, 그 모습이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음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거는 이제 시경 전체의 그 큰 그 줄기인 풍아송의 구분된 이유를 묻는 거죠. 왈, 오, 문지혼이 대답하기를 내가 듣자 하니 범, 시지, 소위, 풍자는 무릇 시의 시 중에서 풍이라고 일컬어진 것들은 다 추러 이항 가요지작하니 거대월 다 거의 다 이항 마을 골목의 가요 우리 가요라고 하잖아요 가요에서 나온 것이니 일반 골목에서 불려졌던 노래에서 채취한 것이니 소위 남녀 상녀 영가 각 언기 정자여 그러니 그것이 이른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여자는 이게 더블 여자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상녀 서로 사랑하면서 영가 읽고 노래해서 각언기 정자야라 각각 그 자기 진정 자기 속마음을 표출한 것들이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사랑에 지나칠 때는 사랑 타령도 될 수 있고 뭐 나를 버리고 가면 한스럽게 원망한 노래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요 주남 소남은 근데 오직 주남과 소남도 내내 국풍이지만 오직 주남과 소남은 친피 문왕지화이 성덕하야 친히 그 사람들이 친히 문왕의 화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성덕 덕이 완성되어 가지고 이 인계유이 듣기 성정지정으로 사람 사람마다 다 그 성품과 감정의 바른 것을 얻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 바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기 바라온 자는 그 말로 표출된 것들은 낙이 불과 어음 우리 낙이 불음 에이 불상 그런 말 배우셨죠? 낙이 불과 어음하고 즐거워하되 그 음란한 데에 벗어나지 않고 음이라는 것은 이런 컵에 물을 붓기 시작해서 여기서 물이 넘쳐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이는 형태의 그릇이지만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즐거워도 즐겁게 놀아도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낙이 불과 음하고 에이 불급어 상하니 이 애자는 슬플 애자고 밑에 상자는 이게 아, 상심이라고 하지요. 아주 슬퍼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마음 자체가 아주 병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는 것. 그러니까 슬퍼해도,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지만, 슬퍼해도 상처받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 시로 이 편이 독이 풍시지 정정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주남편과 소남편, 이 두 편이 홀로 풍시, 즉 15개 국풍의 그 풍시의 정경,
정경이 되고 바른 원칙이 되고 자, 폐, 이하는 그 폐풍이라고 했죠, 아까요? 폐풍 이하부터는 기, 국지, 치란이 부동하고 그 나라나라마다의 치세와 난세, 치란이 같지 않았고. 뭐 이게 춘추시대도 나오고 전국시대도 나왔으니까 그 이전, 아니, 춘추시대 그 이전 나왔으니까 계속 전쟁에 그냥 힘 말리는 나라도 있었을 거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그 나라의 풍속들이 달라질 거고 백성들이 감정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인지 현부 역이하야. 또그 시를 짓는 사람들의 현명함과 그렇지 않음이 또한 달라서 기소감이 발제 유사정 시비지 부지하니.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동받은 바가 감동받아서 표출된 것들이 바르지 못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어서 가지런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소위 선왕지풍제 어차 언변이라 이른바 선왕의 그 풍속이 그 풍속이 어차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자 언변이라 변화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요? 변풍이 됐다 그 얘기죠. 약부 아송지편은 무릇 아와 송의 그 시들은 개, 즉 개성주지세 다 성주지세 주나라가 완성된 그런 세대 세상에 나서 나왔는데 조정, 교묘, 악가지 사니 다 어디서 나왔냐면 조정에서 지금 말하면 국가 정식, 공식 행사할 때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지금은 주로 성악을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부르고 성악가들 되게 초청해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교묘, 교제를 지내거나 묘제를 지내거나 그때 불렀던 말들이단 말이죠. 노래들이다 이거죠. 그러니 기어 화의장하고 그 말들이 아주 화하면서도 엄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왜 피파 그 축구할 때 보면 각 나라의 그 국가를 연주할 때 보면 그게 다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악의가 맞잖아요. 엄중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 아주 밝고 그 나라 풍속을 반영하는 거니까. 기의 관임이라야. 그 의리가 너그러우면서도 아주 촘촘해도. 그죠? 너그럽다 해도 한없이 너그러울 수는 없잖아요? 조밀하여. 기 작자는 또 그렇고, 기 작자는 왕왕 성인지도니. 또그 아송의 편들을 지은 그 작자들은 왕왕 성인지도예요. 성인들이 가끔 그런 시들을 지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거기 잔주에 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주공 같은 분이 시를 지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성왕분이 지은 글이다 말이죠. 그러니 고소이위 만세 법정이 불가역자예요. 그러니 참으로 그런 시들은 만세 여기 세자는 세대 세자거든요. 만세대가 흘러가도 법정으로 법으로서 바뀌지 않을 수. 바꿀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지어 아지 변자하얀 또 소와 대화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 특히 소화에 가면 변화가 많거든요. 그 아의 변환대에 이르러서는 역계 일시 현인 군자 민시 병속지 소위를 그런 시들은 또다그 당시의 현인과 군자들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고 풍속의 그 당시에 그 풍속의 병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서 속지 소위를 다시요 현인 군자 민시 병속지 소위를 그 당시 현인과 군자들이 당시의 병든 그 세속의 병든 속세 병든 세상의 하는 바들을 아프게 여겨서 지었단 말이죠.
준 것을 성인이 취지하시니, 성인이 그것을 취하셨으니, 기, 충후, 측달지심과 그 시를 짓는 그 당시 현인과 군자들의 마음이 충성스럽고 두텁고, 충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그런 뜻이에요. 두텁고, 측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것과 진선폐사, 즉 선을 펼쳐주고 폐사, 사악함을 다두는, 사악함을 막는 뜻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 우비 후세 능언지사의 소능 급진이, 그런 것들은 더욱더 후대에 말을 잘한다는 선비들이 미치지 못할 것들이었다 이거죠. 자, 시지 위경이, 이것이 시가 경이 되는 것이 소위 인사 협어하고, 그 인사 사람들의 일에 있어서 아래로 다 협이라는 것은 다 아주 만족하게, 우리 그 화분 같은 데 물을 줄 때 아주 흠뻑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흡이에요. 사람들 풍속이 밑으로 아주 흠뻑 그 맺히게 되고, 천도 비어 상하여, 천도가 위로는 그죠, 아래로는 인사에 미치고 위로는 천도가 갖추어져서 이무 일리지 불구하니라. 그래서 하나의 이치라도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게 되었다 이거죠. 결국에는 15개 국풍 중에서는 주남과 소남을 제외하고 13개 국풍은 전부 변풍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에도 소아와 대아 구분이 있지만 정아가 있고 변아가 있다 이거죠. 변아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변화 같은 경우는 좀 난장판 같이 쓴 것 같지만, 그래도 후대에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더 충후 측달한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정리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경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왈, 연즉, 기, 학지야는 당대하오. 그렇다면 그것을 배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시경을 배워야 됩니까? 왈, 본지 이남아야, 이남의 근본을 두어서, 이남은 주남, 소남이에요. 이남의 근본을 두어서 이 구 기단하고, 그 단서를 구해보고. 무슨 단서일까요? 인간의 심정, 성정의 단서입니다. 참지 열국하야, 열국, 즉, 15개 국풍이죠? 열국을 참고해서 이진 기변하고, 그 변화됨을 다하고, 정지어하야, 아에서 바로잡아서 이 대 기규하고, 그 규는 규범이지요. 규범을 확대시키고, 화지어송하야, 송에 그 화 맞춰가지고 이요 기진이, 그 그칠 바를 요 요구해야 되니, 아니면 그 그칠 바를 요약해야 될지니, 결국에는 뭐예요? 풍아송으로 공부를 해나가십시오. 그 말이고, 그 중에서 풍 중에서는 주남, 소남을 근본으로 삼아서 변화되는 변풍의 모습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아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고, 송에서 그 화목함, 화함을 찾아서 결국에는 지어지선하는 그칠 자리를 요약해야 된다. 결국에는 인간의 성정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로 보겠습니다. 차, 학시지, 대지, 야오. 이것이 바로 시를 배우는 큰 요점이고, 어시오, 장꾸이, 강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풍아송을 가지고 말한 거고, 여기는 이제 가다 보면 장이 있잖아요. 1장, 2장 쫙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어시호, 이렇게 되고 나서는 장꾸이 강지하고, 장꾸로서 별이를 삼고, 즉 핵심을 삼고, 훈고이 기지하며, 훈고로서 기강이라고 할 때 기를 삼는다 이거죠. 사실은 첨가하고, 그 다음에 풍령이 창지하고, 풍령이라는 것은 실을 읊는 거죠. 읊어서 창지, 한번 더 그 감정이 푹 빠져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합류의 치자야.
그리고 나서 그 시의 그 정경이나 그 시인의 마음이나 그 시가 주는 감동이나 이것에 아주 흠뻑 젖어서 체지, 그 내용을 체득해서 잘지 정성 은미지 가라고. 그래서 우리 감정이나 성정의 은미한 그 사이를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내 속 감정을 한 번쯤 더듬어 보고 살펴보고 심지 언행 축이지 시즉 그 언행 축이지시라는 건 뭡니까? 말과 행실을 살펴. 말과 행실의 축이. 축이라는 건 뭐예요? 또 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말과 행실의 출발점을 자세히 살펴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감정 있는 대로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살피게 된다면, 수신 급가와. 그렇게 되면은 수신, 재가, 치국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신을 수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신, 수가 그런 말이죠. 몸을 닦고 집안을 닦는 것과 평균 천하지도. 천하를 평균, 평화롭게 또 균일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도는 기업, 불대, 타구이, 득지어 차이라. 그 다른 데에서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터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경에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의 도를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 유유이태연을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자 질문했던 사람이 예예예 예, 예 하면서 물러나거늘 여시방집 시전일세 내가 이 당시에 막 집전, 시의 집전을, 시의 그 전을 수집하고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시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인실 차 시어하야 그걸로 인하여서 이 말들을 다 차례를 정해서 이 관기 편운이라, 그 이 편의 관, 관으로 삼았다. 그래서 관편이라는 말은 서문을 관편이라고 그래요. 이 서문을 삼느라. 순위 4년, 이게 바로 서기로 말하면 118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위 4년, 정유년, 겨울 10월달 무자일에 신한주시거든요. 신한주문은 서하느라, 서문을 쓰느라, 이렇게 글을 쓰느라 이렇게 되겠죠. 말연즈 국풍 아송지체 기부둥이 약시는 하야옴 말오문지혼이 범시지소위 풍자는 다추러 이항가유지자카니 소위 남녀 상녀 영가야 각언 기정자야오 유추남 소남은 진피 문왕지 화이 성덕하야 이인계 유이 듣기 성정지 정고로 기타러 온 자는 낙이 불과어 음하고 애이 불급어 상하님 시이로 이편이 도위 풍시지 정경이요 자폐 이하는 즉 기국지치라니 부동하고 인지현부의 역이하야 기소감이 발제 유사정시비지 불제하니
이소위에서 낭지 풍제 어차온 편의라. 약부 아송지 편은 즉개성주지세에 조정교묘 아까지사님 기여하이 장하고 기의 관이 밀하얌 기작자는 왕왕성인지도니 고소이비 만세법정이 불가역자야옴. 지여아지 편자하얀 역계일시현인군자의 민시평속지소비를 이성인이 취지하시님 기충후측달지심과 진선폐사지의는 우피후세 능언지사의 소능급지님 자시지 위경이 소위 인사협보하고 천도의 비여상하여 이무일리지 불고야니라. 말연즉기학지야는 당대하우 말본지이남하야 이구기단하고 참지열곡하야 이진기변하고 정지여아하야 이태기교하고 바지여송하야 이요기지님 잘학시지 대지야오 어시호 창구이 강지하고 훈고이 기지하며 풍령이 창지하고 함유이 체지하야 찰지 정성 은미지 간하고 심지 언행 주기지 시즈 수신 급가와 평균 천하지도는 기역 불대타구이 득지여차흐리라. 문자유유이 태어를 여시방집시전일세 인실차시여하얌 이관기편운이니라. 순희사년 정유동 10월 무자에 신안 주무는 서하누람.